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야외 촬영 나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가평 연인산의 산 중턱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에 한파주의보 때문에 아주 저희도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 네. 독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만나보실 차종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했는데 제가 출시 행사 가서 신차 발표 리뷰를 했었습니다. 외관 디자인이나 그리고 뭐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2열 공간까지 제가 꼼꼼하게 리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독자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이 트렁크 공간의 그 활용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셔서 네. 저희가 윤수정 기자랑 직접 짐을 실어가지고 이 공간이 얼마나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차종 같은 경우에는 데크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크탑이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던데요. 지금은 쿠페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픽업트럭답게 이 탑이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취향에 따라서 SUV처럼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은 예,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기자랑 2인 1개조로 짐을 한번 적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적재함의 높이가 높지가 않아서 올라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차 꺼진 거 아니죠? 네, 짐을 주세요. 네, 네, 드릴게요. 저희가 그 촬영할 때 사용하는 짐들의 그 정도 SUV, 중형급 SUV에서 있던 짐을 그대로 옮겼고요. 네. 뭐. 아, 근데 짐 이렇게 드는데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어서 아, 그렇죠. 좀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올리는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좋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좌우 공간은 상당히 넓은 데 반해서 깊이감이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또 짐이 상당히 적재가 되고 네. 짐을 실제로 실어보니까 다 실었나요? 네, 다 실었습니다. 짐을 실제로 실어보니까 여기 안쪽을 좀 찍어주세요. 예. 중형급 SUV에서 보관되고 있던 짐들하고 저희 촬영 장비까지 이제 실어봤는데요. 지금 이 적재함의 한 20% 정도밖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신차 발표회 때 리뷰 드렸던 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비나 이런 농기계 같은 것들을 농기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재하셔도 네.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여유로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프로드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네. 난관에 봉착했는데 지금 그 경사가 심하죠. 그래서 후륜으로는 후륜구동 기본적인 후륜구동 모드로는 갈 수가 없어서 네. 여기 보시면은 사륜으로 열 수 있는데요. 사륜 로우, 사륜 로우로 저속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안 밀리고요. 네. 오, 미끄러진다. 올라가네요. 오. 대단하죠. 살짝 밀렸지만 네. 그 사륜으로 저속 모드로 올라가네요. 와, 좋다.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살아갈 수 있는 말 잘 들으세요. 네. 경사가 꽤 심하죠 지금. 네. 네, 경사, 그리고 응. 지금 눈길이어가지고 지금 경사가 심한데다가 눈이 약간 녹아가지고 네. 얼음이 좀 쌓여 있었잖아요. 좀 약간 미끄러울 응. 수가 있어서. 앞에가 지금 엄청 경사가 심한데 그 앞에도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와, 일반 승용차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와, 손쉽게 올라오네요. 네. 지금 사륜 저속 모드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를 타면서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그 저속이 아니라 그 오프로드 구간에서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더라고요. 공도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는 네. 좀 불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런 임시 도로 아니면 비포장 도로에 오니까 네. 아주 매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물 만나 물고기처럼 다녔는데 렉스턴 스포츠 역시 아주 좋은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네요. 네. 사륜 저속 모드로 가니까 아주 주행이 얼음에다가 가파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코스 선택을 네, 기가 막히게 했나요? 근데 여기 공간 지금 이 다리는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너무 좁죠? 와 리얼이네요 완전히. 네, 내려가 볼게요. 저기 근데 눈길이어가지고 네 조심히 갈게요. 네. 떨어지면 절벽이니까. 네. 네, 죽으면 가면 안 될 거예요. 죽으면 가면 안 된다고요? 죽으면 끝인데 뭐 저승까지 쫓아갈 거예요. 아, 무섭네요. 예. 그래서 사륜 확실히 로우 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네. 안정적인 주행이 되네요. 네. 눈길에서도 뽑아 듭니다. 트랙션이 네. 좋습니다. 승차감이 오히려 코란더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더 좋아졌었거든요. 오프로드 구간에서. 네네. 렉스턴 스포츠도 역시 오프로드 구간을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매력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오프로드 코스에 들어섰고요. 와, 오프로드에서 오히려 좀 더 적합한 서스펜션 반응처럼 네. 지금 좀 부드럽게 승차감이 좋죠.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지금 완전 비포장 도로거든요. 진짜. 네, 완전 비포장 도로고 지금 거의 차가 일반 승용차로는 뭐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길인데요. 잘 올라가 주네요. 주파하는 모습이 아주 훌륭합니다. 와, 와. 눈길에도 대박. 무리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참 훌륭하네요. 와. 오. 눈길에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네요. 네, 후진으로 다시 가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길 봐줘야겠다, 수정아. 네네. 어디? 진짜 윤 기자랑 지금 한 잠깐 카메라가 멈춰져 있는 동안 한 10분 동안 지금 사투를 벌였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못 나갈 최고. 괜히 오늘 못 나간단 말을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많이 시간을 네. 보냈어요. 오프로드 구간을 갔는데요. 네. 상당히 심한 오프로드 구간이었고 눈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주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륜 저속 모드로 지금 주행을 했는데 그 주파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윈터 타이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다음 눈이 좀 많이 쌓여 맞아. 있었거든요. 진흙이니까 이게 자꾸 뒤섞여가지고 토파키가 도는 부분이 있어서 이 트랙션 컨트롤 기능을 해제를 하고 후진으로 나왔는데요. 네. 제가 너무 당황한 표정이 있어서 제가 녹화는 안 했습니다. 잘 나왔고요. 확실히 사륜 이 저속 구간에서는 주파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참 길어요. 그죠? 이제 오프로드 기능을 가실 때도 트랙션 컨트롤 기능을 이렇게 해제를 하고 가시면은 오히려 그 헛바퀴 도는 부분을 조금 더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 비포장 도로에 뭐 얼음하고 뭐 눈하고 막 뒤섞여 있는데 사륜 저속 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진짜 쌍용차는 SUV만 현재 이제 만들고 있는데 체화면이 단종되면서 그 특화되어 있는 차종들 뭐 지금 넥산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사륜 주행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이 참 잘 된다는 부분이 좋습니다. 지금 앞에 보셔도 얼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음인데도 주행이 잘 되고요. 잘 올라가는 부분이 참 주파가 잘 되네요. 도로를 잘 주파해 나가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이 일단은 이렇게 아주 험한 곳은 못 가봤어요. 저희가 눈도 있고 해가지고 못 가봤는데 그래도 지금 뭐 세미 오프로드라고 할 수 있고 또 눈하고 또 얼음하고 또 급경사 지역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일반 승용차로는 엄두도 못 내죠. 그쵸. 네. 사륜 저속 모드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줘서 매력이 있어요. 지금 저는 네. 도심도 저희가 조금 달려왔었잖아요. 그렇죠. 촬영을 하기 전에. 네네네. 근데 오프로드에서는 과연 어떻게 차가 움직인가? 차가 움직일까? 어떤 네. 매력이 있을까 했는데 네네. 지금 그 매력을 아주 충족시키고 아주 제대로 그냥 제대로 충족시키고 가고 네. 있습니다. 참 여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뭐 건설업 하시는 분들, 농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그다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가족 용 레저 차량으로 그렇죠. 상용차가 내세웠기 때문에 캠핑 뭐, 네 캠핑 갈 때도 굉장히 그렇죠. 좋을 것 같고 네. 캠핑에 어떻게 보면 아주 최적화된 거의 차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일반 도로도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면서 일반 도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넥스턴 스포츠의 출력이 어떻게 되죠? 181마력에 40.8토크네요. 아, 181마력 40.8토크. 네. 뭐 일반적인 그런 수준이 있죠. 2.2 디젤 엔진이고 그리고 토크가 좀 그렇죠. 토크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힘이 실렸네요. 그죠? 예. 그런데 확실히 이 LET 엔진이라고 이제 쌍용 자동차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네.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제 저속에서의 그런 토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엔진인데요. 이제 그런 홍보에 어떻게 보면 걸맞게끔 초기 발진 이런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아까 의외로 잘 나가네요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저속에서 달리다가 이제 선배님이 막 이렇게 훅 밟았는데 훅 밟았어요? 가속을 이제 네. 시도를 했는데 네 맞아요. 네 잘 나가더라고요. 튀어나가는 느낌. 이렇게 두툼한 토크, 두터운 토크감으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느낌, 그 느낌을 윤 기자가 얘기를 한 거고, 엔진을 그렇게 세팅을 한 거죠. 네. 근데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좋아라 해요. 그죠. 네, 아무래도 빠르게 나가는 느낌을 받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이제 세팅이 된 부분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죠. 출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아주 무난합니다. 네. 특출나게 성능이 뛰어난 부분은 사실 없어요. 뭐 마력이 고마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토크가 아주 높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런 도로 여건 속에서 그냥 무난하게 달리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속에서부터 또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뭐 적합한 주행 성능을 보여줬고요. 이 넥스턴 스포츠가 의외로 지금 정숙성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솔직히 조금 트럭일 거라고 생각했죠. 트럭. 네, 왜냐면은 네. 이제 네. 뒤에 적재 그 공간이 붙어져 있잖아요. 몸체에다가. 네.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소음이 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탔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정숙해가지고 의외로 네. 조용하다. 맞아요. 주
주행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게 4기통 디젤 엔진인데 네. 진동이나 소음 부분을 상당히 억제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실내에서의 그런 방음이 생각보다 좋아요. 바깥에서는 좀 들려요. 디젤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네. 네, 들리는데 이게 지금 안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승객석에 앉아 있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좀 방음에 신경 쓴 부분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조향성이나 네. 그런 스티어링의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오프로드를 탔을 때 스티어링 피드백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란도 스포츠 전작인 코란도 스포츠도 오프로드에서의 스티어링 피드백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일반 그냥 일반 도로에서 달릴 때는 너무 가벼워서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렉스턴 스포츠는 일반 도로에서도 아주 많이 개선됐어요. 무게감이 좀 늘어났는데 그 무게감이 늘어나고 조향의 그런 움직임 자체가 네. 아주 세밀하고 뭐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감이 가요. 운전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조향이 돼서 뭐 이만큼 움직이면 이만큼 움직이고 저만큼 네. 움직이면 저만큼 움직이고 따라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스티어링 피드백이.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참 개선돼서 참 바람직하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에는 모드가 네, 세 가지가 모드. 있잖아요. 네. 신기하게 노멀이 없고 그렇죠. 에코랑 네. 파워랑 윈터. 윈터. 네. 간극이 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에코 파워 윈터가 있죠. 네. 세 가지. 근데 세 가지 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파워 모드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에코 모드로 운전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옆에서도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거의 변화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죠. 네. 근데 윈터 모드에서는 지금 딱 겨울이고 노면도 차갑고 추운데요. 윈터 모드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트랙션을 확보하려는 네네.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윈터 모드는 그 부분이 좋아서 겨울철에는 사용하시기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아이신사에 네. 6단 변속기가 장착됐잖아요. 그렇죠. 변속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옆에 탔을 때 이렇게 뭐 속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 뭐 이렇게 울컥거리는 게 느껴진 적 있어요? 아니요, 좀 부드럽게 나간다고 그렇죠. 예, 이 사실 변속 충격이 종종가다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저도 운전하는 저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변속의 그런 반응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럽고 반응이 부드럽다는 거는 네네. 사실 바꿔 말하면 좀 느리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글쎄요, 느리다. 그렇죠. 듀얼 클러치보다는 아무래도 느리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변속기고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변속기인데 아주 뭐 빠른 반응을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이 차종 같은 경우에 뭐 매뉴얼 모드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속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적극적인 그런 수동 변속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변속이 막 엄청 느려요 속 터져요 이런 이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무난한 수준, 일반적인 그런 주행에서는 부족함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변속 반응이 어떤지. 지금 변속된 거예요. 네네. 약간 느껴졌죠. 네. 울컥하는 게 느껴졌죠. 변속되는 게 이제 급가속을 했을 때는 변속되는 게 느껴졌네요. 그죠? 몸으로 느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충격은 그쵸, 아니죠. 그쵸, 큰 네. 충격은 아니고. 큰 충격은 아니고 그리고 뭐 적절하게 아주 빠른 변속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그 속도에 맞는 그 변속기 변수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간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연비가 또 연비가. 중요한데 이 차는 또 저렴하니까 그쵸. 연비도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약간 도심형 오프로드 이렇게 내놓아서 네네. 연비가 좀 떨어지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도심에서 달렸을 때는 한 8, 9 그다음에 조금 더 연비에 조금 신경을 써서 달리면 한 8, 9, 10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이렇게 조금 그
길이 뚫려 있는 이렇게 외곽도로를 달린다든지 고속도로를 달리신다든지 하면은 한 10일에서 12 정도 또 조금 더 경제적인 운전을 하신다면 한 13 정도까지 이렇게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연비도 평범하고 세금도 싸고 네 세금도 네. SUV에 비해서 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 차종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네.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가격도 뭐 나름 저렴하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상품성을 높였고 그리고 또 국내 유일의 어쨌든 픽업 트럭이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이 차종 이런 스타일의 차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브레이크 부분 역시 네. 되게 거슬리는 게 없거든요. 그쵸. 네. 윤 기자 얘기한 대로 무난합니다. 지금 제가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요. 네. 그냥 초기에 응답, 이 초기에 제동 응답이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진중하게 제가 이렇게 발을 꾹 밟아서 압력을 쭉 꾹 주면은 점진적으로 제동력이 살아나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뭐 차가 좀 없으니까 가속을 쭉 했다가 네. 다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도 크게 네. 진짜. 네,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노즈 다이브 현상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쏠리기는 해요. 맞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앞으로 약간 쏠리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불쾌한 수준은 아니고요. 승차감을 크게 저해시키지도 않고 네, 브레이크의 반응도 뭐 무난하고 차량의 성향과 전체적인 성향과 비슷하다. 네, 일관성이 있고 조화로운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차종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오늘 가평까지 멀리 왔어요. 네. 차종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높았고 맞아요. 오프로드에 대한 주행 성능이 대단히 궁금했는데 나름대로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네. 윤 기자가 보기에는 어땠어요? 저는 이 차가 일반적인 도로 주행이랑 그다음에 오프로드에서의 도로 주행까지 오프로드에서 움직임까지 네. 네. 굉장히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이 공간이 굉장히 넓고 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이었던 코란도 스포츠를 개선을 해서 각도도 더 편안해지고 등받이 각도 네, 네. 공간도 더 넓어져서 굉장히 이런 픽업 트럭을 찾는 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좋은 평가예요. 네. 저도 이 오프로드 구간에서 탈출을 못해갖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결국에는 탈출을 했죠. 네. 네. 근데 이 오프로드 성능이 예상했던 것만큼 뛰어났다. 사실 코란도 스포츠도 오프로드 성능은 좋았어요. 근데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에서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뭐 G4 렉스턴이 크게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탄탄하고 상당히 괜찮은 그런 승차감과 또 조향 능력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걸 보여줬고요. 오프로드에서도 뭐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짐을 실어봤는데 저희가 꽤 많은 짐들이 뭐 다 실었는데도 얼마 공간을 차지 않았을 정도로 이 적재함의 공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농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렇게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뭐 레저용에서 정말 캠핑 장비를 다 실었고 떠나도 충분할 공간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좀 좋고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보다 확실히 개선된 상품성 그런 부분도 높은 좋은 평가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카이주에서 평가하는 렉스턴 스포츠는 참 좋고요.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요. 또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